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선이 한창인 대선 주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김 지사를 감싸는 취지의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은 댓글 조작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는 2016년 9월 문재인을 지키겠다며 지지 모임 경인선을 조직해 조직적 활동을 벌였습니다. 정권을 우리가 바꾸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선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문재인 캠프 핵심이었던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공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공식 논평했습니다. 최악의 짜맞추기 판결이라며 1심 재판부를 맹비난했던 것보다 누그러진 표현입니다. 마음 아프고 또 착잡한 심정이죠. 집권당의 대표로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대선 주자들은 진실은 끝내 찾을 수 없게 됐다. 증거 우선주의 법 원칙 위배. 통탄할 일이라고 김 지사를 두둔했습니다. 야권은 여론 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허위 가짜 뉴스로 선거 결과를 뒤집었는지 이 점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은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도 집권 세력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